오늘 말씀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으라. 이 마음을 품으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 마음이 어떤 마음일까? 그 앞에 나와 있는 것들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을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남을 돌아보는 삶을 살아라. 4절 말씀에도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마음은 겸손한 마음이고 또 자신보다 남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예수님의 이 마음을 품으라 라고 하였는데 원래 주님의 그 본질을 언급을 하고 그런 분이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졌고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또 복종하셨는데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을 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 이 그리스 헬라 로마 세계에 있어서 신인간이 된다는 것은 아주 혐오스러운 그런 일로 여김을 받았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캔버스 위에다가 그림을 그려나가는 사람들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두 종류의 그림을 그리는데 자기가 원하는 나름대로의 삶을 채색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도 있고 아니면 주님께서 그 삶에 임재하셔서 함께 하시는 그런 삶으로 위대한 작품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선하고 행복하고 아름다운 것은 다른 사람을 위하여 살 때입니다. 자기를 위하여 사는 삶은 우리가 셀피시하다고 말하는데 그 영어를 가지고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가운데는 피쉬를 팔면 냄새가 난다 이렇게 얘기들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자기를 위하여 사는 그 삶은 이렇게 다른 사람들에게 냄새나는 삶 또 다른 사람들에게 좋지 못한 삶으로 나타나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당시에 헬라 철학자이던 셀수스라는 사람은 하나님은 선하고 아름답고 행복한 존재이며 또 가장 아름다운 형태로 존재하는 것이다. 그런데 만약 그가 인간이 된다면 변화를 겪어야 된다. 그 변화라는 것은 좋은 데서부터 나쁜 것으로 그리고 아름다운 것으로부터 부끄러운 것으로 그리고 행복으로부터 불행으로 그리고 가장 베스트한 데서부터 가장 악한 것으로 변화는 이런 변화를 경험해야 된다라고 말하였습니다. 그 당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신화 속에서 신이 인간이 된다는 것은 대단히 불행한 바람직스럽지 못한 좋은 상태에서 나쁜 상태로 행복한 상태에서 불행한 상태로 이렇게 변화돼 나가야 된다라고 경험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지금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인간이 되고 그 동등됨을 버리고 이 5절부터 8절 사이에 나타난 그 모습을 보면 좋은 데서 나쁜 데로 나쁜 데서 더 나쁜 데로 더 나쁜 데서 최악으로 이렇게 내려가는 그런 주님의 모습입니다. 신인간이 된다는 거 이거 정말 나쁜 일입니다. 행복한 데서 불행으로 가는 그런 길입니다.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였다. 그리고 자기를 비워서 사람이 되었다. 그런데 사람의 모습에도 더 내려가서 복종하셨다. 종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크리미널의 모습입니다. 그 범죄자의 모습입니다. 로마 세계에서 가장 흉악한 범죄자를 십자가에 죽였습니다. 로마 시민은 십자가 형벌을 받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로마 시민이 아닌 사람들 가운데 가장 흉악한 범죄자로 여겨지는 사람을 이렇게 험악하게 잔인하게 죽이는 방법이 십자가의 형벌이었습니다. 신에서부터 인간으로, 인간에서 종으로, 종에서 범죄자로 이렇게 내려가고 또 내려갔던 그 주님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발견하는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인가? 그분이 그렇게 낮아지고 또 낮아지고 더 낮아지고 최악이 됨으로써 저와 여러분에게 가져온 것은 평강을 가지고 왔고 하나님과 화목을 가지고 왔고 죄의 사함을 가지고 왔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얻게 하는 그런 놀라운 일을 가지고 오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삶을 볼 때에 그분 때문에 우리가 생의 의미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분 때문에 우리가 우리 가치를 새롭게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자신들을 형편없는 사람들로 왜 이런 존재로 태어나야 됐느냐, 왜 이렇게 세상이 어렵냐, 그렇게 불평하고 살아가던 우리들, 흑암 속에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빛으로 주님은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친히 그런 삶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2장 4절에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예수님의 삶은 자기를 위해 산 삶이 아니라 남을 위해서 산 삶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살아간 그런 생애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같은 가치를 따르기를 원하시는데 예수님의 삶을 보면서 2장 그 마지막 부분에 9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이 있습니다. 2장 5절부터 8절까지만 있는 게 아니라 9절부터 11절이 있다는 것이 우리들에게 큰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낮고 낮아졌던, 지극히 낮아졌던 그를 구절 말씀에는 지극히 높여주셨다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리고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스스로 자기를 낮추는 그런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 결과는 하나님께서 그를 지극히 높여주시는 그런 결과로 나타났다라는 사실입니다. 무엇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가치를 믿고 그 가치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보상하여 주시는 분이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가치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것인가? 내가 생각하는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좋다고 여기는 대로, 내가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대로, 내가 선하다고 생각하는 대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마지막은 솔로몬이 고백을 잘하고 있습니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헤아려서 모든 것이 헛되도다. 자기를 위해서 쾌락을 추구해봤고 큰 사업을 해봤고 그리고 무엇이 즐거움인지를 알기 위해서 온갖 것을 다 해본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노년에 고백한 것은 헛되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어떤 삶을 살아야 그 삶이 가장 선하고 가장 아름답고 가장 행복한 것인지를 잘 아십니다. 우리가 남을 위해 산다는 것 희생으로 보이고 남을 위해 산다는 것 괴롭게 여겨지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뒤돌아보면 그 삶이 선하고 행복하고 아름다운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우리의 삶에 무엇인가 선한 것을 발견하고 무엇인가 아름다운 것을 발견한다는 것은 우리가 희생할 때입니다. 그 희생할 때에 사람들이 보기에 당신의 삶이 참 아름답습니다. 당신의 걸어가는 길이 참 아름답습니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기 이득 다 챙기는 사람 보고는 우리가 그런 얘기를 좀처럼 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도 우리가 믿지 않는 세계에서도 그런 얘기들을 봅니다. 뭐 길거리에 구걸 하고 있는 노인에게 자기의 패딩 잠바를 벗어줬다. 그 아름답다고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자기도 추울 텐데 그 불쌍한 사람을 위해서 도움을 주는 그런 것을 보면서 우리는 아름답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그분이 제시하시는 가치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보상하여 주시는 분이십니다. 나는 너의 큰 상급이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은 반드시 그가 계신 곳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은 리워더이다. 그분은 우리에게 보상하여 주시는 분입니다. 그 보상은 사람들이 줄 수 없는 그런 보상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본받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교육을 받아온 그런 내용과는 너무나 다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가끔씩 그런 얘기를 하는데 주님의 말씀대로 따라 살려면 절벽에서 뛰어내릴 각오를 해야 된다. 내가 죽는 경험을 하지 않으면 그 가치대로 살아가기는 참 어렵습니다. 어느 가치대로 살 거냐, 무엇을 선하고 아름답고 행복한 그런 삶이라고 우리가 보아야 될 것인가. 주님이 제시하시는 것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런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서 우리 자신의 삶이 선하고 아름답고 행복한 삶이 되고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삶을 선하고 아름답고 행복하게 하는 생애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